문화공보부에서는 산재해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개발 또는 보수해서 민족문화 중흥에 보다 획기적인 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재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진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면서 69년도 문화공보부의 문화예술시책을 널리 주지 인식했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이러한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홍종철 문화공보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새로이 민족문화재의 연구와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개편 위촉했습니다.